굵직굵직한 매크로 이슈가 국내 증시를 건드리고 있는 요즘입니다. 특히나 이번 주 정말 다양한 빅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그 이벤트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 밤에 미국의 6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 소비자들의 한 달 소매점에서 얼마나 돈을 썼는지 알 수 있는 지출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 실질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지표이기도 한데요. 우선 CPI만 봤을 때 3개월 연속 둔화가 나왔습니다. 이번 지표 어떻게 나올 걸로 예상하시고 시작은 또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예, 아무래도 그 소비자 물가가 둔화된다는 것은 소비 환경에는 좀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연준이 굉장히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썼었고요. 그리고 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그 소비 심리가 좀 많이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6월 달에는 두 가지 특이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네. 하나는 그 자동차 판매에 필요한 그 여러 가지 전산 그 망이 있는데 네. 거기에 사이버 어택이 있어서 6월 19일부터 약 2주 동안 자동차 판매에 좀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월 대비 자동차 판매 약 한 4%를 줄일 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소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휘발유 가격이 낮아지면서 또 휘발유 판매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 소매 판매가 6월에는 전월 대비 약 마이너스 0.3에서 4 정도 퍼센트 정도 둔화될 거로 보고 있고요. 이 소비 둔화는 사실 그동안 미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것이 소비라는 점에서 향후 경기 둔화 이 하나의 그 조짐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앞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는 그 연준의 통화 정책과도 관계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소매 판매 자체는 다소 둔화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소매 판매라든가 물가 지표에 집중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이유는 역시나 금리에 대한 이야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간밤에 또 굉장히 비둘기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가 2% 안 돼도 우리는 뭐 그때까지 안 기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이번 주 역시나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잇따라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비둘기적인 스탠스를 계속 유지할 걸로 예측하시나요? 예,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의 그 둔화 속도는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빠릅니다. 왜냐하면 올해 1분기에는 생각보다 높았었지만은 2분기 들어와가지고 3개월 연속 둔화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통화정책에 반영돼야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 인플레이션 타겟이 있지만은 네. 거기에 도달하기 전에 내린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소비 부분에서의 둔화 등 향후 경기가 어느 정도 좀 슬로우다운할 것을 예상되는 시점에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것을 좀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종합해서 볼 때는 연준이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높은 확률로 평가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거의 100%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그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에 물가 둔화와 노동시장에서의 좀 긍정적인 변화, 즉 취업자 수가 줄고 또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줄고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7월에도 금리 인하할 수 있는 그 충분한 환경은 조성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연준에서 중점적으로 봤던 게 물가를 잡느냐 그리고 고용시장의 둔화가 확인되느냐 이 두 가지였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수치상으로는 확인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기정사실화됐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9월 인하 전망이 거의 100%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번에 통화정책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우선 동결이 유력하게 검토는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방향성을 어떻게 제시할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ECB 같은 경우에는 유럽 중앙은행 ECB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달에 6월 달에 이제 금리 내릴 거라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에 6월 달에 금리를 뭐 자회반 타회반 그냥 내릴 수밖에 없었죠. 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데이터들은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난 6월 달 물가 상승률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내려왔고요. 네. 그리고 지난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에서 1분기에 플러스 성장으로 또 전환은 했지만은
전반적인 경제 활동 수준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가는 좀 생각보다 스티키하고 성장이나 생산 활동 부분은 이전보다 좀 둔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만장일치로 동결을 하면서 굉장히 데이터 디펜던트한 그런 통화 결정을 하겠다 이런 평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가는 지속적으로 안 잡히고 있는 가운데 경기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수출 데이터라도 찍히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이번 아니더라도 다음에 좀 열어두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네. 연준이 이제 9월 달 금리 인하하고 ECB도 9월 달에는 인하를 추가적으로 할 거로 예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기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지금 스티키하지만 뭐 기절이든지 여러 가지 그 경기 어떤 둔화 폭을 생각을 하면 유럽도 인플레이션이 향후에는 좀 내려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있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유럽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고 이번 주 정말 글로벌 시장에서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중국도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경제에 대한 둔화가 다시 한번 좀 확인이 됐는데 이러한 가운데서 삼중전의 부양책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에 관련돼서 어떠한 이야기, 코멘트를 달지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중국은 사실은 2분기 성장률이 시장에서 5.1% 예상을 했었죠. 네. 그리고 1분기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5.3%였는데 4.7%로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 당국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좀 하지 않을까 기대를 높이고 있는데요. 네. 사실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삼가한다 그럴까요? 조심스러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중국 경제도 성장세 둔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수 부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고령화 이슈 그리고 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경쟁 문제들, 무역이나 기술 쪽에서 앞으로 다가올 그 어떻게 보면 다운사이드 리스크라고 할까요? 하방 리스크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이전과 같은 아주 네. 방만한 부양책을 쓰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굉장히 점진적으로 보수적인 스탠스를 가질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3중전회에서는 본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지만은 통화정책 면에서는 정책금리라든지 아니면 그 RRR금리, 필요지불금리 같은 경우에는 좀 소폭 인하를 한다든지 그리고 부동산 부분에서의 경기 부진이 심하니까 이걸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또 매입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미시적인 그런 접근을 하면서 좀 본격적인 부양을 좀 미루는 그래서 경기의 둔화를 좀 많이 참는다 그래서 정부가 많이 인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시장에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삼중전회에서는 경제적인 구체적인 수치라든가 지원책이 나오는 것보다는 이번에는 좀 스무스하게 넘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이슈, 트럼프 관련된 이슈일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고 오늘도 국내 증시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말에 피습을 당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고요. 통화로 거론되고 있는 게 미국의 달러 그리고 일본의 엔화, 스위스의 프랑 이렇게가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내 외환 시장에서 어떤 부분 좀 체크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달러 강세를 예상하는 부분이 있죠. 그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미국의 채권 금리가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미국의 그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즉 단기 금리가 장기보다 높죠. 이게 이상한 현상이죠. 이 경우에 이제 경기 침체로 온다고 했었는데 최근에 트럼프가 그 대선 확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트럼프의 그 감세 정책은 결국은 정부의 부채 적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네. 정부가 국채를 더 찍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 국채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국채 금리는 올라가겠죠. 이런 부분이 이제 달러 강세를 예상하게 하는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외환시장 자체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채시장에서 이미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현상들이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향후의 그 달러 강세라든지 아니면 신흥 시장 국가들의 통화에 네.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미국 국채 금리의 향방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어쨌든 달러 강세가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 시장에는 좀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예, 지금 뭐 네. 달러 강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사실 이 강세 부분은 어쩌면 11월 초 그 대선까지는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연준이 9월 달에 금리를 네. 인하를 하고요. 정책 금리를 내리고 12월 달에 한 번 더 내리고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약 한 50bp 정도 미국 정책금리가 낮아지는 경우가 될 것이고 이것은 또한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는 네. 걸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펀더멘탈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달러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반면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커지고 있고요. 우리 회복세가 수출에 의해서 조금씩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펀더멘탈은 좀 강화되고 있고 미국의 펀더멘탈은 약화된다는 점에서 달러 원 환율은 좀 내려갈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1월까지의 어떤 그 시장의 변동성에 좀 잘 대처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달러 원 환율이 레벨 다운하는 수준이 내려가는 거로 이제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나 뭐 금융시장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좀 감안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환율 같은 경우에는 11월 대선 전까지는 큰 변동성이 나타나겠지만 그 후에는 점진적으로 좀 하락 추세로 접어들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이 지금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괜찮은 실적 내놓았고요. 그리고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예상치를 하회했고 그런데 실적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또 그나마 괜찮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정말 많은 기업들 지금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지금까지는 이제 뭐 나온 데이터들은 과거가 되겠죠. 과거 데이터가 되고 네. 시장은 앞으로 올 새로운 정부에 또 대응을 해야 될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정책 금리 수준은 낮아질 것이고요. 경기는 둔화될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경기 민감주와 아니면 경기 방어주의 어떤 향방을 가를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금리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 자체는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또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경기는 둔화되고 있지만은 왜냐하면 주가가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온다고 하면 그만큼 할인율이 낮아지니까 좋은 거겠죠. 그래서 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도 우리가 다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금리 수준이 좀 높아질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요? 달러 강세 때문에 한국의 부분에서는 좀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된 다음에 한국 쪽에서 또 많이 나오는 얘기가 방산이라든지 또 맞습니다. 글로벌하게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또 전통적인 또 화석 에너지에 대한 선호가 네. 바이든 대통령보다 강하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전통적인 에너지 섹터를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을 거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시장 자체에서 트럼프의 대선 가능성이 점점 더 높게 점쳐지고 있는 만큼 관련 종목군들을 조금 더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와 함께 원유 가격이 최근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경제에 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죠? 네, 원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 말씀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원유의 향방, 원유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되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네. 것인데 네. 첫 번째 그 원유 가격 전망을 보면 전반적으로 올해 들어서 좀 나타났던 그 유가의 상승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많이 반영한 네. 것이고 또한 OPEC 플러스의 감산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물론 앞으로 우리가 상수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경기가 둔화된다는 점, 그리고 중국의 성장률, 2분기 성장률에서도 봤듯이 중국 경제의 성과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을 보면 향후에 원유 수요가 줄 수 있는 그런 또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이렇게 원유 수요가 준다고 하면 공급 과잉 이슈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원유 가격 하락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WTI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80달러 내외 수준이라고 그러면 이것들이 70달러 중반, 그리고 내년도 가면 70달러 초반까지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유 가격의 하락은 두 번째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결국은 공급 측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춰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에 유가가 낮다고 하면 내년에 유가로부터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내년도에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가 유지되는데 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공급망 우려가 다소 해소가 되고 중국 경기의 부진함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이렇게 유가가 다시금 소강 상태로 접어들게 된다면 국내 기업들에는 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그 간단하게만 네,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급 비용, 유가 비용이 준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가격 인상 압력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라서 또 우리 소비자들한테도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유 그 석유 의존도가 높은 산업들, 교통이라든지 항공 이런 부분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의 하락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매크로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가 부분까지 해서 글로벌 시장 거시적인 부분에서 우리 시장에 꼭 체크해야 될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장재철 박사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